오트밀 8스푼 믹서에 갈아서 큰 접시에 옮겨 담아주세요. 스테비아 1스푼 베이킹 파우더 5분의 1스푼 소금 2꼬집 가루 재료들 먼저 섞어주세요. 오일 1스푼 무당 요거트 크게 2스푼 넣어주세요. 재료들 다시 한번 스푼으로 잘 섞어줄게요. 오븐팬 준비해주시고 종이 호일 깔아주세요. 반죽은 숟가락으로 대충 올려주시면 돼요. 전 3숟가락 올렸어요. 이제 180도 오븐에서 20분에서 25분 정도 구워주세요. 완성! 크기가 작긴 하지만 3등분 기준 하나에 90칼로리밖에 안 하는 빵이에요. 식감은 이렇게 쫀득하고 겉은 소보루빵처럼 바삭바삭해요. 만드는 과정도 짧아서 바쁠 때 만들기 좋은 빵이에요. 집에 오트밀이랑 요거트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. 오늘 레시피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